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88회차 서일호입니다 오늘은 소망은 힘을 주지만 욕망은 삶을 지치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천천히 가자. 굳이 세상과 발맞춰 갈 필요가 있나. 제 법복대로 제 호흡대로 가자. 늦다고 재촉할 이저 자신 말고 누가 있었던가? 눈치 보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자. 사는 일이 욕심부린다고 뜻대로 살아지나? 마음먹는다고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나? 어차피 저승길도 동행이 없는데. 아, 름다운 동행에 나오는 글이었는데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정작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남의 것에 눈을 돌리고, 행복 또한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물질이나 명예 권력에서 찾다 보니까 늘 번뇌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쫓는 모든 것은요,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고 보면 불안한 마음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낭비하거나 자신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인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돈이나 빌딩에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투자를 하고 괜히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욕망을 합리화하지 말고 미소를 만드는 가정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지요. 소망은 힘을 주지만 욕망은 삶을 지치게 하고요. 집착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과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지요. 젊어서는 체력이 있어야 편안하고요. 나이를 먹어서는 건강이 있어야 편안하지요. 젊어서는 재력을 쌓느라 건강을 해치고, 늙어서는 재력을 허물어 건강을 지키는데 재산이 많을수록 죽는 것이 억울하고요. 인물이 좋거나 고친 곳이 많을수록 늙는 것이 억울하지만 재산이 많아도 죽으면 가져갈 방도는 없고요. 인물이 좋아도 죽어서 썩지 않을 토리는 없는 것이지요. 노인 학교수도 자신의 늙음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호스피스 간병인도 자신의 죽음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파 보아야 건강의 가치를 알고요 또 우리가 늙어 보아야 시간의 가치를 아는가 하면요 자칫 권력이 너무 높아서 철장 신세가 되는가 하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쪽박 신세가 되기도 하지요. 육신이 약하면 하찮은 병균마저도 달려들고, 입지가 약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가 하면, 세도가 등등할 때에는 사돈의 팔촌도 다 모이지만, 쇠락하면 측근에 있는 형제들마저도 떠나가지요. 지나간 세월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다가오는 세월을 정리하는 것도 더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요. 늙은이는 시간을 황금같이 여기지만 젊은이는 시간을 강변에 돌같이 여기기도 하고요. 개방적인 사람도 늙으면 폐쇄적이기 쉽고요.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이 되기도 하고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자식이 있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라고도 하지요. 자식이 없는 노인은 노후가 쓸쓸하지만 자식이 많은 노인은 노후가 심란하기가 쉽지요. 못 배우고 못난 자식도 효도하는 이가 많고 잘 배우고 잘난 자식도 부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은가 하면요. 있는 부모가 병이 들면 자식들의 관심이 모여들지만 없는 부모가 병이 들면 자식들의 걱정만 모이게 되는 건 아닌지. 세월이 급박한 매미는 새벽부터 울어대고요. 여생이 급박한 노인은 저녁부터 심란하고요. 제철이 끝나가는 매미 소리는 처량하게 들리고 앞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의 웃음소리는 그마저 서글프다는 생각인데 육신이 피곤하면 쉴 자리부터 찾지만 인생살이 고단하면 설 자리도 찾기 힘든 건 아닌지 출세 영달에 집착하면 상실감에 빠지기 쉽고요. 축제 부귀에 골몰하면 허무감에 빠지기 쉬우니 악한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태연하고 선한 사람은 작은 죄라도 질까 걱정을 하는데요. 철학자 몽테뉴는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가 되고 좋은 아내는 장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 있는데 상대의 단점에 대해서는 질끈 눈을 감아 주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뜻이고 보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세상의 좋은 것만 볼수 있거나, 또한 보는 것을 모두 좋아하는 이러한 마음의 눈을 지니하리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팔8팔회차서길봉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 <목소리>